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월요일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가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이면은 저희 가족은 필리핀으로 지금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한 보름간 이렇게 7년 만에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요번에 이런 오래간만에 필리핀 외국을 나가게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 그동안 있었던 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코로나 주사를 계속 맞지 않다가 뒤늦게 작년에 이제 11월 돼가지고 급하게 11월 초에 얀센을 맞았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애는 2차까지는 맞았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3차까지 맞는다 해가지고 1월 달에 또 3차까지 맞고 저는 얀센으로 그때 맞은 거 또 법이 또 바뀌 그 사이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1월 달에 추가로 더 맞으려고 했었는데 또 얀센 또 3개월 지나야 주사를 맞는다 해가지고 그것은 보류했고 그리고 얀센 자체가 또 1차 2차 동시에 허락된 거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태로 지금은 우리 필리핀의 티켓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필리핀 들어가기 위해서는 e-travel QR코드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72시간 전에 출항이란다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티켓 출발하기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72시간 전에 그 e-travel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했었는데도 얀센으로 했는데도 그냥 정상적으로 필리핀으로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티켓은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달 전에 그렇게 끊어가지고 티켓도 이제 날짜에 맞춰 그런지 조금 일찍 끊어줘야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는 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티켓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하던데 그때는 그 티켓을 한 사람당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더 늦게 이제 지금 만약에 2월 초중순에 그 끊는다 그러면은 한 40만 원씩은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항공권, 필리핀 항공은 무조건 왕복권을 끊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리핀에 왕래한 게 한 7번에서 8번 정도 왕래를 해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무이자로 한 30일까지는 할 수 있고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뭐 필리핀 그 이민국의 이미그레이션 쪽이죠. 거기다 이제 재연장 신청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또 필리핀에 갈 때마다 여행자 보험을 요번에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필리핀 가려고 하니까는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이제 한 마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주위에 우리 옆집에 이제 형수인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해놨지만은 그래도 며칠 전부터 야간에는 그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가지고 그래 발발인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 연습이 되어 그런지 차가 오는데도 잘 비켜나가긴 하는데 조금은 염려스럽긴 하지만은 그 연습된 대로 지금은 이제 오늘 새벽까지도 또 풀어놨다가 조금 전에 또 묶어놨고 그랬는데 개 사료를 좀 많이 주고 또 필리핀에서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 또 전화를 해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그때 1,400원까지 달러 환율이 그 돼가지고 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300 얼마로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1,220원인까지도 내려오네요. 그래가지고 그때 작년 12월에 환전을 했던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금전적인 손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꿨으면은 좀 이렇게 좀 달러를 더 받아가지고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이제 이렇게 다운 기분 좋게 다운 될 줄은 계획을 못 잡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또 이제 환전을 했었는데 필리핀은 페소를 쓰는데 그래도 일부 이제 가자마자 이제 어떤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페소로 좀 저게 안동까지 가서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이죠. 그쪽에 가서 바꿀 수 있었고 과거에는 전에 갈 때는 뭐 의성 중앙 농협에 가서도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요 국가들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다음 뭐 이렇게 달러라든가 이런 주요 국가들인데만은 되고 이 필리핀 페소는 결국은 하나은행 외환은행에 안동에 옥동에 가서 그렇게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도적으로 써야 될 돈은 결국은 달러 100달러로 이제 신권으로 다 환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무래도 혹여나 예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BC카드는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활용은 옛날엔 해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지는 안 한지는 또 현지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현지에 가서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환전은 좀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응급용으로 긴급용으로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BC카드 농협 BC카드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권은 또 작년 가을에 또 보니까는 6개월 날짜가 다 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유효기간을 둔 상태로 외국에 나갈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권도 새로 또 만든 것도 있고 저는 뭐 기존에 좀 10년짜리 해놨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 될 거 그런 것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 필리핀에 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는 결국은 그 로밍 해가지고 와이파이 뭐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또 에그라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포켓 와이파이라 그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하루에 뭐 5,300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다섯 대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그 저와 집사람하고 애하고 같이 세 명이 동시에 또 뭐 거기 가서 또 현지에 가서 어떤 뭐 다른 와이파이가 써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거를 그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치니까 대충 75,000원, 80,000원 정도의 그 예비를 들여놨고 또 여기서 제가 또 김해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여기서 처음에는 의성 읍내에서 대구로 거쳐가지고 김해공항으로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 갈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뭐 캐리어라든가 그 다음에 손으로 들고 가야 될 이런 가방이 한 5-6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아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차비가 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러다 보면은 뭐 또 그 여비도 있고 이런데 이제 결국은 차를 끌고 가면은 김해까지 끌고 가면은 그 공항 주차장에 주차료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금은 그 뭐 예를 들면 트럭을 한 대 끌고 간다 1톤 차를 한 대 끌고 가면은 15일간 놔두면 주차료만 해도 17만원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자녀 가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녀 두 명만 있어도 다자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둘이가 이제 성년이 되면 안 되는데 만 15세인가 이래가지고 이하로 있으면은 이제 그걸 절반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차료를 85,000원에 이제 제가 그래 받아가지고 차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김해공항 주차장에 그렇게 예약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제가 또 병원에 잠시 들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요로결석이 지난해 그 영상에도 자주 있었지만 지난해 8월달에도 요로결석 때문에 병원에 그 왕래했던 게 있고 이런데 그것을 만약에 필리핀에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은 그 병원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한국에서 같으면 보험,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실비보험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쉽게 또 의료시설도 좋고, 이래가지고, 기다릴 것 없이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사전에 가서 이제, CT도 찍고, 그렇게 해서, 저 아래께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가서, 몸 체크도 하고, 뭐, 결과상으로는, 별 문제 없고 뭐 돌도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체크도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오래간만에 가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고 내일 이제 출발하기 전에는 집안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소등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재 내용 이런 거 있으면 다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당장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은 거주할 곳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면도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마트에 가가지고 뭐 준비하려고 하면 또 번거롭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자세한 것도 그 다음에 응급약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이 영상이 제가 편집이 끝날 때쯤 되면은 약국에 가가지고 응급약 될 만한 거 있으면은 조금은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가긴 하는데 제가 가는 곳은 필리핀 세부 방향으로 그 세부 쪽에 그 막탄공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장모님 집으로 또 레이떼 쪽으로 따클로바 밑에 레이떼 쪽으로 글로 또 들어가야,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어떤 스케줄로 15일간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집사람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도 한 가지는 그래도 뭐 목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준비했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도로라든가 사람들 보면서 뭐 시장 보면서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또 그래가지고 그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3,000원짜리입니까? 씨앗 같은 거 배추, 상추 뭐 이런 씨앗을 좀 사가지고 가가지고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어주고 그렇게 올 계획으로 그런 것도 한번 스케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실제 하고 올지 안 그러면은 씨만 던져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올지 그것은 또 그때 가봐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그것을 심어주고 그런 스케줄 계획을 뭐 가보면은 또 시골 같은데 거기도 그 의성도 사실 제가 시골에 있지만은 실제 장모님 댁에 가보면은 여기보다 더 시골이고 거기서 말하는 드랙타는 여기 경운기를 가지고 드랙타라 가는데 조금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이런 농사 어떤 기술이 보면 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맹 신형차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실제 농사 기술로 따지면은 80년대 초중대, 80년대 초중순의 어떤 그런 농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어떻게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신선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내는 것도 보면은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제가 하여튼 타임머신 타고 20, 30년 전에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간을 거기서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낼 것 같고 세부도 막탄 쪽에 와서 거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략 한 일주일 사실은 일주일 일주일 하지만은 왕래하면서 가는 날 하루 잡아먹고 오는 날 반나절 잡아먹고 반나절 잡아먹고 뭐 결국 하루는 그냥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뭐 주절주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여행 간다는 게 그냥 뭐 그냥 쉽게 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래 별일 별 것 없을 것 같아도 생각하다 보니까 계획하다 보니까는 아 뭐 뒷정리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사사로운 게 또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아전에 그 코로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 지금은 코로나 주사를 안 맞아도 필리핀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뭐 PCR 검사라든가 그런 거죠 해가지고 뭐 프린트 해가지고 뭐 저는 네 저대로 저희 가족은 그 영문으로 집사람은 1차 2차 3차 했던 거 영문으로 또 저는 얀센 맞았는데 그걸 또 영문으로 프린트는 당연히 해가지고 하지만은 또 맞지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도 PCR 검사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그래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또 24시간 안에라든가 이제 48시간 안에 또 항원 검사인가 뭐 그까지 하고 가면은 또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정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부분에 그런 이야기 쪽에는 상당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저는 제대로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현지에 또 색다른 맛이겠죠. 제가 농사 관련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요즘 특히나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찬양 이런 영상이 참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한 보름간 필리핀에 여행하면서 있었던 그런 것도 영상을 제법 많이 올리지 않겠나.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뭐 짧게 아니면은 뭐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계속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